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야권 단일 후보 자리에 양보는 없다며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일단 내일 TV 토론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단일화를 이룰 것인가인데 여론조사 플러스 알파라는 큰 틀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 항목에선 하나하나 부딪혔습니다. 류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협상팀이 어제 발표한 합의 사항은 21일 TV 토론을 실시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양 후보는 11월 21일 수요일 TV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협상의 최대 쟁점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리 여부였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여론조사 대상을 야권 지지자로 한정한 뒤 여기에 민주당 지지자와 비민주당 지지자들을 나눠서 각각 여론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만만한 상대를 고르는 이른바 역선택을 막는 동시에 민주당 도지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할 수 있는 경쟁력 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이 야권 지지자를 분리 조사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난색을 보여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론조사 시점과 세부 규칙을 놓고서도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주말인 24일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 측은 주중에 끝내자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 후보는 야권 달인 후보 자리에 양보는 없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사실상 후보 양보가 불가능합니다. 민주통합당의 후보고 100만 국민 선거인단이 선출한 후보거든요. 제가 독단적으로 양보한다면 아마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실무진에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들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양보를 위한 담판은 아니겠죠. 채널A 뉴스 유병수입니다.